사람들은 하나씩 자기만의 소울푸드가 있다.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음식. 내 소울푸드는 치킨이다. 치킨을 먹을 때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벅차는 행복감에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래서 소울푸드인가? 나는 오늘 치킨을 먹기 위해 밀린 과제를 다 끝냈고, 어제는 컵라면과 함께 먹을 삼각김밥을 포기했고, 샴푸가 떨어졌지만 사지 않았다. 하여튼 지금 나에게 그 순간이 왔다. 내 소울을 영접하는 시간. 여기 머니빌라 101호인데요 늘 먹던 걸로 하나 갖다 주세요. 늘 먹던 거요? 2,000원 올랐어요. 왜요? 왜 올랐어요? 인건비도 오르고 임대료도 올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월급날까지 남은 기간은 5일. 지금 남은 돈 7만원. 학식 5일치, 내일 동아리 회식비, 내일 모레 후배와의 저녁 약속. 좋았어. 가능해. 여보세요? 그럼 18,000원인 거예요? 아니요. 배달비가 2,000원 더해서 2만원이요. 예? 배달비까지 받아요? 배달업체의 배달비 수수료가 이상돼서요. 아, 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던가. 인내 뒤에 온 나의 열매는 너무도 쓰다. 가맹점 사장님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나는 가난한 자취생. 이번 달은 저렴한 치킨으로 마음을 달래보리라. 늘 먹던 치킨은 아니지만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내 후각을 자극한다. 시장 치킨이 이렇게나 맛있는 거였다니.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왜 유명 치킨 브랜드만을 고집해왔는가. 나는 왜 죄 없는 치킨을 차별해온 것인가. 반성해라 노서궁. 넌 치킨을 먹을 자격이 없어. 우리 동네에 숨겨진 치킨 맛집을 찾아보자. 치킨에는 크게 세 종류의 치킨이 있지. 크리스피 치킨, 옛날 치킨, 조림 치킨. 모두 같은 치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엄연히 모두 다른 음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바삭바삭 후라이드 크리스피 치킨. 공격할 듯 날이 선 튀김옷. 너라면 내 입천장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 한입 베어물 때 들리는 바삭한 소리. 이건 내가 낸 소리가 아니야. 치킨과 나의 영혼이 만나는 소리랄까? 동네 치킨도 이런 맛을 낼 수 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과거의 나. 너무도 싫다. 가격도 착한 한 마리 9,000원. 사장님, 자주 올게요. 두 번째, 치킨은 나이를 먹지 않아. 옛날 치킨. 얇은 튀김옷은 과자처럼 바삭바삭. 치킨살은 쫄깃쫄깃. 나는 왠지 옛날 치킨을 먹을 때면 껍질의 살을 돌돌 말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 바로 이 맛이야. 요즘은 옛날 통닭을 파는 프랜차이즈가 생겼군. 한 마리 8,500원. 저렴하니까 너도 내 마음속에 저장. 세 번째, 깐풍기형 조림치킨. 소스를 머금은 촉촉한 튀김옷. 입에 들어가는 순간 고소한 기름과 짭짤한 소스로 즙이 팡! 팡! 역시 조림치킨은 치밥이 진리. 소스 넣고 쓱쓱 비벼서 치킨 한 조각 얹고 한 입에 앙! 밥 반찬이 없을 때 딱이다. 난 혼자니까 작은 거 사서 집앞 해먹으면 8,900원의 두 끼 해결. 개꿀. 이번 달도 고생한 나를 위해 월말은 소울푸드로 장식한다.
money rap.